안녕하세요, 여러분. 대건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It's your host, 대건, as always.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It's Thursday, everyone. So, weekend is right around the corner. Weekend is just around the corner. 주말이 곧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표현도 배워보고 내일 표현도 배우면은 곧 주말이 다가오겠네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공부 좀 해보셨어요? 공부 좀 하셨어요? 그 어제 거 영상 보신 다음에 Did you guys study after the previous show? No, you didn't? 안 하셨나요? So, okay. So, for those who didn't, let's briefly review what we learned yesterday together.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간단하게 우리 같이 복습해보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죠? 여러분, 그 어제 배웠던 표현은 내 좀 목만 좀 태워줘 정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carry라는 동사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깨 위에다가 태워야 되니까 진짜 on을 써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죠. Sit down, sit down. 친구 보고 이렇게 막 누르면서 앉으라고 누르는 거예요. 남자 사람 친구를 옆에서. 그런 다음에 야, 나 좀 빨리 태워봐. 이런 뉘앙스. 나 좀 빨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란 말이야. 제대로 봐야겠어. 야, 망원경 가져와. 막 이렇게 하면서 상황 그려지시죠? 바로 한번 두 번 내뱉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내 목만 좀 태워줘. 영어로는요. Carry me on your shoulders. 한 번 더요. 내 목만 좀 태워줘. Carry me on your shoulders. Sit down, sit down. 대건, come over here, come over here. Hurry, hurry, hurry. 빨리, 빨리, 빨리. 아, it's about to start. It's about to start. 야, 곧 시작한단 말이야. Sit down, 앉아. Carry me on your shoulders. 이런 식으로 한번 상황극까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잘 챙겨가시고요. 여러분, 오늘 편 뭐를 준비를 해봤냐면 요거를 준비해봤습니다. 야, 네 그건 면세점에서 산 거야 정도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런 상황 한번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한글로 먼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친구가 이제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오랜만에 만난 거죠.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인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사고 싶었던 비싸서 못 샀던 가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물어보는 그런 상황. So like, here's the situation in English. I mean, while you and your friend were having dinner and talking about you know, her experience, I mean her what she did, you know. During a trip, and then you realize that your friend is carrying a brand new bag, and that's the thing that you've always wanted to get, but it was too expensive in Korea, so you couldn't get it, you couldn't afford it. But now that she's carrying it, you're going to ask with this question, with the sentence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이해되시죠? 이렇게 오늘 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먼저 영어로 외쳐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guys.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야, 니 그거 면세점에서 산 거야? 오, 그거 한국에서 비싼데? Did you buy it from a duty-free shop? Did you buy it from a duty-free shop? 한 번 더. Did you buy it from a duty-free shop? 자연스럽게 두 번만. Did you buy it from a duty-free shop? Did you buy it from a duty-free shop? 정답의 표현 여러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면세점이 될 것 같아요. 맞죠? 면세점이라는 거, 점이라는 거 말 그대로 그 store 혹은 shop이라는 뉘앙스로 우리말로는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면세, 말 그대로 그 세금에 대한 그 의무 부분을 면해주는 거, 세금 부과에 대한 부분을 면해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면세라고 하잖아요. 세금이라든가 그 의무사항 따위를 나타낼 수 있는 영어 단어 중에 duty, du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분들 총싸움 같은 거 좋아하고 하면 게임 중에 Call of Duty라는 게임도 있죠. 그렇죠? Anyways, 그래서 그 duty를 써요. D-U-T-Y를 쓰는데요. 어떤 거가 좀 없다, 자유인 이런 뉘앙스일 때 우리 쓸 수 있는 게 free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duty free 하게 되면은 면세라는 뉘앙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duty free shop이니까 면세점이 되겠죠. A duty free shop, 그렇죠? 면세점. 으로부터라고까지 말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from까지 붙여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rom a duty free shop까지 하면 되거나 어떤 뉘앙스라고? 그렇죠? 면세점으로부터, 굳이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솔직히 앞부분은 되게 쉬운데 여러분, 니 그거 샀나 면세점에서 요런 영어에 땐 요런 어순으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이 Did you buy it?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t refers to the thing that your friend is wearing or carrying or eating whatever, right?
뭐 지금 친구가 차고 있는, 입고 있는, 혹은 먹고 있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당연히 it이라는 거는 일부러 대명사를 쓴 거죠. 그거라고 여러분 쉽게 말씀하시라고 대명사를 써봤고요. Did you buy it? 니 그거 샀니라는 뉘앙스가 되는 거죠. Did you buy it from a duty free shop? 면세점으로부터 쭉 합치면은 Did you buy it from a duty free shop? 니 그거 면세점에서 산 거야?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까리 바로 감으셨나요? 바로 여러분 제 톤을 잡아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 가방 멋있네. 근데 와우, look at you. Oh my god. Oh, you got that bag? 니 그거 산 거야? Oh, I couldn't afford it because it was super expensive in Korea. 한국 매장에서는 그거 비싸서 못 샀는데. 오, 야, 니 그거 산 거야? Did you buy it? 어디로부터요? 면세점으로부터. 지금 면세점에서 이런 뉘앙스겠죠? From a duty free shop. 되거나, 오, 야, 가방 멋있다. 티셔츠 멋있네. 니 그, 티셔츠 멋있네. 티셔츠는 일본 말이니까. 니 그거 산 거야? Did you buy it? 어디에서요? 어디로부터요? 면세점으로부터. From a duty free shop. 합치면은요, goes like, Did you buy it from a duty free shop? Did you buy it from a duty free shop? Did you buy your watch from a duty free shop? Did you buy your cosmetics from a duty free shop? 뭐 이런, Did you buy your cosmetics from a duty free shop?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일단 응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간단하게 일단 뭐, 애드리브를 몇개 쳐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표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발음 띠까지 좀 전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니 그거 샀나? 부분까지 제가 임으로 띡 잘라놨죠. 헉! 이러면서 잘라놨는데요. 헉! Did you buy it이라고 발음하시기보다는 You better pronounce this part. Did you buy it? 아, Did you가 붙으면서 Did you? 그렇죠? Did you? 요즘에 그 백종원 아저씨 때문에 뭐뭐추? 요그 사투리 그게 뉘앙스가 되게 좀 이렇게 붐이죠. 그렇죠? 충청도 쪽은 제가 구사를 못해요. 제가 그 전라도 쪽도 제가 좀 옛날에 서울 유학생활 때 겪어보고 해서 조금은 알겠는데, 충청도 쪽은 네, 되게 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제 머릿속 충청도는 돌 굴러가유 이렇게 천천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저씨는 되게 빠르잖아요. 멈하쭈? 뭐 고급지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디쭈?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디쭈? 아셨쭈? 디쭈? 그리고 buy it도 붙으면서 buy it. buy it. buy it이 buy it. 이렇게 붙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부르면은 고급 Did you buy it? Did you buy it? Did you buy it? Did you buy it? 아시겠죠? 이렇게 발음 잡아주시고요. 뒷부분에 from a 전치사는 강세 안 들어가고 관사에도 강세가 안 들어가죠. 그럼 되거나 from도 전치사고 어도 관사인데 그러면은 duty free 여기부터 강세를 빡세게 넣으면 되는 거가 Is that what you're talking about?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From a duty free shop 맞죠? Duty free shop 여기 강세를 빡 넣는 거야. 발음 주의하실 거 duty free라고 하시면 안 되고 duty free F-R-E잖아요. F 사운드는 절대로 양 입술이 닿으면 안 됩니다. 토끼 이빨 free 하실 때 윗니 아랫 입술을 대시고 from a duty free shop 이렇게 발음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발음 띠 드린 거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내뱉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t's your turn, everyone. Let's do this together. 갑니다. 야, 꼭 귀엽고 가방 샀네. 한국에서 비싸서 못 사고 뭐 그러지만, 야, 니 그거 산 거야? 어디로부터요? 면세점으로부터? 야, 멋있네. 야, 니 그거 한국에서 샀을 리는 없고, 니 그거 산 거야? 어디로부터요? 면세점으로부터? 자, you guys are doing great. One last time. 마지막 한 번만 더. 니 그거 산 거가? 어디로부터요? 면세점으로부터. 그쵸. Excellent, everyone.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요. 니 그거 산 거가? Did you buy it? 어디로부터요? 면세점으로부터. From a duty free shop. 하시면은요. Did you buy it from a duty free shop? Did you buy it from a duty free shop? 이런 식으로 오늘 표현 배워봤습니다. 거기 당연히 follow-up question. 추가적으로 질문할 그 질문은 뭐, how much did you pay for it? 얼마 썼어? How much did you pay? 얼마를 냈니? For it.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말로 얼마 썼는데? How much did you pay for it? 이런 식으로까지 추가 질문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편도 유용했쥬? 자, 챙겨가시고요. 다음 금요일 강의에서 팟캐스트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all in the next episode. Take care. Bye bye. 수고했습니다.